이곳은 2017 금산 세계 인산 엑스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와,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32일간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전시관만 해도 무려 8개. 영상관, 식물관, 체험관 등 단순한 박람회가 아닌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보고, 즐기고, 먹고 3박자꾸를 갖췄다는 이곳.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제대로 취향 저격하니 가을철 나들이 장소로 제격인 듯합니다. 아이가 또 기분 좋아하니까 네, 저 또한 또 기분 좋고 네, 재밌어요. 네, 이곳은 인삼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따라가 보실게요. 약 12분의 시간 동안 인삼의 유래와 미래를 SF 영상으로 소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상시 운영되는 엑스포만의 특급 영화관입니다. 아이들에겐 생소한 인삼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겠네요.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멋있고 넉넉히 보게 되었어요. 이곳은 인삼의 전 재배 과정을 볼 수 있는 식물관. 습지생물인 인삼은 해발 200에서 250m 분지에서 자라는데요. 최소 6년,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성이 필요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현장이라고 보면 되죠. 모종했을 때 큰한 과정을 쭉 해놨기 때문에 진짜 자연에서 이렇게 인삼이 크고 있는 거구나. 6년근 인삼을 통째로 넣어 담근 인삼주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담근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림같이 어떻게 이렇게 했지? 예술이야, 예술. 좋은 것도 많고 몰랐던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너무 좋...